안녕하세요, 쯔롱입니다. 예, 오늘은 제 차에 배터리를 자가로 교환하는 영상. 자, 먼저 이제 본네트를 열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그냥 일반 정비소에서 갈면 아주 비싸게 돈을 받습니다. 네, 아 이게 고착이 생겼네요. 이제 이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이게 배터리를 제 그 배터리로 못 갈아서 이런 것들을 막 넣어놨거든요. 이 차는 90짜리 용량이 들어갔는데 예전에 제가 잘못 갈았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려면 마이너스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 풀어주고요. 지금 이게 고착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풀어주고, 일단은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안 닿게 잘 해서 놔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막 다른 데 부딪히거나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살짝 이렇게 넣어놓고 이 작은 게 들어갈라나?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여기 더워라. 그리고 이렇게 뭐가 끼었으면 꼭 이런 데는 닦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고, 이게 고착되면 그게 안 일어나요. 그쵸? 기지가 불량해져요. 3포로 흔들려줘야 돼요. 3포가 집에 있으시다면 3포로. 아, 이게 이제 이쪽을 분리했으면은 이쪽도 분리하면 되거든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붙지 않게 조심히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쪽으로 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해서 드러냅니다. 이거 풀어줘야지. 딱 맞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안에를 딱 풀어줍니다. 그래야 딱 새로운 배터리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이너스 먼저, 그 다음에 플러스. 예, 합칠 때는 플러스를 합치고 마이너스를 나중에 합치는 게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공기를 조금만 꽂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을 분리했기 때문에 1번, 2번 조립을 해야 돼요. 플러스를 먼저 조립하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교체하는 거를 추천드리냐면은, 정비소에서 이거를 하시게 되면 비용이, 이제 갈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안에 이거를 이게 비용이 거의 13에서 15만원이 일반 정비소에서는 주라고 합니다. 돈을. 하지만 여기에서 갈면 먼저 빼고, 이게 칸막이를 빼야 이게 조립을 하고 칸막이를 다시 꽂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잘 이렇게 일단은 결합을 하고, 바로 요놈을 그 자리 구멍에다가 잘 넣어주고 이걸로 그냥 감기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은 이 배터리를 이제 예전 배터리를 갖다 주는 조건으로 다시 보내주는 조건으로 반틈 거의 6.22 반 가격에 배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냥 꿀입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까 전에 넣어진 대로 그냥 칸막이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쉽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거를 분리를 했었잖아요. 먼저 이제 역순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꽂아서 다시 감아줍니다. 안 풀어지도록. 이렇게 이 정도만 딱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금 튀기죠. 원래 이렇게 튀어요.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요. 이게 튀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처음에는 먼저 떼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떼고, 그 다음에 조립할 때는 플러스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시고, 이 반대로 하시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차 전체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위험하거든요. 지금 다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연도 21이라고 생각하겠죠. 9월이죠? 9월. 9월에 약간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아, 이거는 이 정도 갔구나. 대충 알아야 되는데, 한 3, 4년 정도에 한 번씩 가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그때 가면 이제, 어디죠? 정비소에 가시면 15만원 내고 그냥 덤탱이 쓰는 겁니다. 네, 이거는 꽤 비싼 배터리예요. 근데 이거를 6만원에 구매했다는 거. 어?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까지 완벽하게.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시동 돌리고요. 자, 이상으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간단하게 반가격으로 배터리 가격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